안녕하세요. 리진 서재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코칭을 한 임원분 중 한 분은 다른 측면의 리더십보다 본인 스스로 감정 통제가 어느 순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많은 성과와 업적을 만들어내오셨고 또 인간미가 넘치는 친화력으로 구성원들에게 닮고 싶은 리더로 자리매김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환경에서 때때로 스스로가 욱하는 것이 있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다는 작은 염려를 제게 말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아, 내가 또 욱해서 좀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시면서 상황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룹장이라서 사실 본부장이나 부서장들 이외의 직원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룹장과 직원들의 만남이랄까? 그런 자리를 계획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과 시작하면서 바로 하는데 그날은 제가 들어가니 일단 여기저기 자리가 비어있고 또 늦게 도착해 쭈삐쭈삐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윗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서로 만나기로 한 약속인데 무슨 일이 있어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던가 지각은 또 최소한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욱하는 심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코칭받은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제 감정을 다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심호흡을 하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들과 나와의 약속이고 최소한 약속을 못 지킬 것이면 미리 이야기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어쨌든 미팅은 계획했던 대로 일단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영이 안 서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본부장들에게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해 제가 느꼈던 것을 고스란히 카톡으로 전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하면 폭발을 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본부장들이 너무 죄송하게 됐다. 부하들과 다시 소통을 잘 하겠다 하면서 즉시 답을 해주더군요. 뭐 이 상황은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아직도 제가 감정 통제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듣고 나서 저는 이 리더분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감정 통제가 어렵겠구나 하는 상황을 인지하셔서 그 수위를 조정하신 것 하나. 두 번째는 부하 직원들에게 당신들이 나와 한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노여움과 화를 지속한 것이 아니고 미팅은 일단 예정대로 끝내고 조직의 개통을 통해 피드백 하시되 대면으로 했을 때의 부정적 효과를 짐작해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내서 적절한 리더십 조치가 취해지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업무 환경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본인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느낌이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간혹 연출됩니다. 상황에 따라 리더의 감정 표출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진지한 고려 없이 본인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내 감정이 드러나더라도 아랫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수용하고 맞춰줘야지 라는 전제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권위적인 리더십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리더가 본인이 왜 화가 나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 화를 일이나 업무에 직접 연관해 침착함을 잃고 감정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일 때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
리더의 업무 역량에 있어서도 존중심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감정 통제를 잘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만일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 된다면 리더로서 내가 화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나 일인지 그도 아니면 사람과 상황 모두에 대해 화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단어와 문장으로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화가 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실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면 감정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리더 한 분은 회의석상에서 본인이 화가 나는 기미가 있으면 조금 쉬었다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쉬어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감정 달래기 방법은 있기 마련이므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스스로 탐구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감정이 드러날 때 쓰여지는 단어와 표현에 대해 늘 깨어 있고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나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습관도 있어서 평소에 격한 표현을 많이 쓰거나 감정의 기복을 많이 드러내는 리더일수록 격해졌을 때 그 표현을 그냥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감정이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나 표현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더의 감정 통제는 리더라고 해서 양해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이기 때문에 더욱 통제하고 침착한 리더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자가 화를 달래고 통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스스로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